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커뮤니티상에서 예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 X 제품의 19.1 AGHG의 스터드를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지금 이게 한국이 아마 일본과 가까이 있어서 먹는 혜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외국에서는 지금 HG 제품은 사실 유럽 지역에 이런 데잘 나오진 않죠. 나오진 않는 게 이제 FG 아니면 AG, 뭐 이렇게 가는 거고, SG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 가까이 지금 일본이 있다는 이유로, 일본의 축구 환경이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즐기긴 하지만, 일본도 아직까지 그 인조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 일본 축구도 우리나라처럼 학원 축구여서 수많은 초중고등학교 학교들 대부분, 야구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잔디가 없는 맨땅에서 많이 하고, 뭐 일본 야구도 그렇지만 일본 고등학교 뭐 축구팀 보면 한 팀은 뭐 30명, 40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야구는 뭐 50명 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이렇잖아요. 명문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처럼 뭐 대한축구협회 등록해서 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대개는 이제 그 취미반처럼 시작을 하는 부류들이 있어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거나, 이제 일본 학원 축구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환경은, 일본 특유의 땅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HG 스터드의 축구화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모든 글로벌 브랜드 제품들은 어쨌거나 이 HG 버전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수요량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일본에는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뉴발란스든 푸마든 다 일본 환경에 맞는 스터드의 제품이 이제 제공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 덕에 저희도 이제 뭐 2002년 이후부터 간혹 이제 HG 제품들이 들어오긴 했었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잘안 들어오고,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한국 환경도 이제 그렇고 비교적 비슷하죠, 일본이랑. 맨땅, 그 잔디를, 이제 천연잔디는 뭐 거의 사실은 일반인들이 운동하기 힘드니까 평생가야. 뭐. 최근엔 그나마 이제 인조잔디구장이 좀 많아져서 조그마한 편인데, 뭐 예전에 아예 이제 인조잔디구장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근데 그, 아시겠지만 뭐, 아디다스가 지금 그 에이지 스터드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기존에 아디다스에서 고집을 하고 한 4~5년간 이상 지속이 됐죠. 요 스타일로 한 4~5년간 간것 같고, 그전에는 또 요런 게 아디다스의 에이지 스터드였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렇게 비교를 하면 뭐 스터드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미세한 변화가 있었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건 에이지 스터드는 이제 스터드의 앞쪽 길이를 9mm로 제한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런 차원이었는데, 요런 형태로 가든 제품이 이제 이 X 모델을 기점으로, 19 모델을 기점으로 스터드가 변경이 되기 시작했고, 최근에 국내 출시됐던 프레데터 모델에서도 스터드가 완전히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요 형태의 그 아디다스 에이지 스터드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 요 형태에서 새로 나온 형태의 AG 스터드가 요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요 형태의 스터드로 바뀌게 된 이유는 과연 뭘까 하는 게 궁금한데, 당연히 그 변경 이유는 이제 유럽 환경이, 유럽의 인조잔디 환경이 길이가 과거의 1세대, 2세대, 그러니까 1세대 같은 경우는 완전한 카페 형태고, 그 다음에 2세대라고 그러면 이제 카펫에다가 그 모래 같은 걸좀 섞는 경우고, 그 다음에 그게 3세대로 넘어가면 이제 고무칩이 들어가고, 그 고무칩에서 조금 더 진화가 되면 이제 아예 그 뭐죠, 스터드가 천연잔디처럼 길어지면서 뭐 고무칩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실제 그 A매치를 치를 수 있는 정도의 잔디 길이라든지 잔디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지금은 선수,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유로 대회 같은 경우도, 올해 있을 유로 대회도 왜그 11개국에서 12개 구장인데, 그 중에 이제 그 러시아 같은 데서 치러지는 경기장들은 뭐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러시아 월드컵도 마찬가지죠. 하이브리드 구장이라서 인조잔디와 천연잔디가 섞여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인조잔디가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축구화가 필요한데, 잔디의 환경, 인조잔디의 이제 규격 자체가 점점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요 작은 형태의 스터드로는 더 이상, 인조잔디, 그러니까 A매치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규격화된, 인조잔디 구장에서는 그립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이제 스터드 아무래도 짧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요 형태의 이제 스터드로 넘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에이지 스터드와 HG 스터드가 이렇게 따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HG는 일반적으로 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인조 구장에서만 계속 축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인조 구장과 웬 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축구화가 이제 두 개가 있으면 이제 두 개를 다 겸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베스트이긴 하죠. 그래서 요 HG가 나와준 거는 한국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기해야 될 사항이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맨땅과 일본의 맨땅 환경이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맨땅의 거친 정도로 본다 그러면 일본 맨땅보다는 한국의 주로 마사토로를 기반으로 운동장을 까는 한국 상황에서 보면 일본식 이 HG 스터드가 100% 한국 스터드에 맞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 맞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건 이제 마모도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맨땅이라 하더라도 좀 부드러운 맨땅이면 스터드의 마모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축구화 스터드의 내구성이 오래가고 그 다음에 축구화를 오래 신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테고 대신에 이제 마모성이 마사토처럼 이렇게 모래 입자가 굵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HG 스터드가 빨리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맨땅은 안 제외하고 난 이 고가의 축구화를 그냥 인조구장에서만 착용을 한다. 그럴 때는 과연 어떠냐 이제 하는 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보통의 우리가 이전에 지금 요 나이키에서 나오는 그 에이지 스터드들은 요 아디다스가 요렇게 고집을 할 동안 나이키는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몇 년 전부터 에이지 스터드의 길이를 12mm 규격 그러니까 FG 스터드에 사용되는 길이 규격으로 그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디다스는 최근까지 요렇게 나왔었었는데 지금 나이키가 추구하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12mm 스터드 형태를 새 에이지 스터드에도 이제 아디다스가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터드의 크기와 이제 여러 가지 배열들을 좀 다시 재조정을 했는데 물론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마치 그 FG 스터드처럼 보이니까 이 AG 축구화를 그러면 FG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뭐 특별하게 이 AG 스터드를 FG 스터드에서 FG 구장에 사용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일으킬 거는 없다고 봐요. 문제가 생길 거는. 뭐 FG 스터드를 AG 구장에 사용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다만 여기 한국에서 출시되는 제품은 여기 그 뭐 글자까지 보이시기 힘드시겠구나 보면 주의라고 되어 있고 이 제품을 인조잔디 구장 이외의 곳에서 착용해 발생하는 불량에 대해서는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AG 축구화는 AG에서만 착용을 해라. 대신에 이제 이걸 가지고 맨땅에서 찬다거나 아니면 천연잔디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터드 부러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사지 마. 특히 이제 사실 천연잔디보다는 이제 맨땅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겠죠. 대신에 HG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G 스터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스터드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형태나 그 다음에 HG 뭐 이 HG는 이제 스터드가 아무래도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죠.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고 스터드의 굵기 크기들이 차이가 나게 확인이 차이가 나죠 눈으로 봐서도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스터드의 굵기 이런 것들은 차이가 물론 높이는 12mm를 거의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차이는 없지만 이제 스터드의 뭐 앞면 뒷면 그러니까 전족부 후족부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스터드의 이제 크기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요 소재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여기에 있는 AG와 HG의 아웃솔 플레이트 그러니까 그 아웃솔 플레이트에도 여기 이제 몰드되어 있는 타입의 스터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예,
여기에 스터드 아웃솔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아웃솔 플레이트 연장 위에 약간 밝은색으로 보이는 하얀색 스터드가 끼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AG를 봐도 똑같이 지금 그런 형태예요. 형태상으로는 이렇게 보면 여기 밝게 보이는 부분 위에 이제 회색처럼 보이는 부분이 스터드가 끼워져 있는 형태여서 기본적으로 스터드를 구성하는 방식은 같은데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아웃솔 플레이트를 형성하고 있는 소재는 지금 화면상에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힘들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페박스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페박스라든지 이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우레탄 소재가 명명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보면 두 제품 다 결국 기본적으로는 폴리우레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그 폴리우레탄이라는 거는 이제 우레탄 두 개가 두 개 정도가 섞여 있다 이런 뜻에서 폴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폴리우레탄이 아마 이 소시아이트 테트인가 하는 소재와 그 다음에 뭐죠 그거 하나 그 메치롤 아 뭐죠 뭐 그 폴리올인가 하는 두 가지 소재를 섞어서 만들거든요. 근데 우레탄은 뭐 개발된 지가 1930년대인가 37년인가 독일에서 먼저 개발했고 그 다음에 뭐 독일에 뭐 여러 회사를 거쳤죠. 그 바스포도 거치고 또 그 마열스도 또 거치고 뭐 여러 회사 거치면서 계속 지나가고 발달이 되는데 같은 기본적으로 그 브랜드 쪽에서는 이게 우레탄이다 아니다라는 것도 되게 소개가 안 돼 있고 국내에서는 보통 PU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PU. 그러니까 페박스면 페박스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요거를 PU라고 소개하는데 그 PU라고 소개하는 게 폴리우레탄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레탄 두 개를 이상을 섞어서 만든 그 우레탄이다 해서 그걸 폴리우레탄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폴리우레탄의 소재는 이제 일정한 뭐 질긴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경량화라든지 그 다음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열에 대한 이제 변형성이 적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서 이 축구 스터드에 사용된다고 저희가 예전에 페박스 그 할 때 알려드렸었나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강도 그러니까 경도가 다른 부러짐이라든지 이제 내마모성이 다른 두 개의 서로 소재를 아웃솔 플레이트로 채용을 해 있고 그 끝에 사용하고 있는 그 스터드의 끝부분도 그러니까 한 3mm 정도 되나요? 3mm 정도 되는 부분에 요 스터드의 끝을 형성하고 있는 소재의 부분도 다릅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터드의 크기가 좀 다르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HG쪽이 훨씬 굵게 되어 있죠. 그리고 HG쪽은 스터드가 마치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여기 스터드의 가운데 부분들이 작은 홈들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AG 때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 여기 작은 홈들이 들어가 있듯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LCG 스터드가 인조구장에서 오히려 더 적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스터드의 크기가 굵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이제 배열 개수 그러니까 전체 스터드를 구성하는 거는 앞쪽이 9개 뒤에 4개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 스터드는 기본 배열은 같지만 스터드의 크기가 굵고 넓으면 당연히 스터드로부터 전해지는 그 발에 전해지는 스터드 압은 서로 다른데 이쪽이 더 훨씬 그 스터드 압은 적겠죠. 과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게 AG 그 스터드인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AG 스터드를 소개드릴 때마다 요 중죽부를 이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지지대 부분. 이 지지 부분이 인조구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을 딛고 서 있는 경우라든지 이제 이 프레임 자체를 물론 휘어지지 않게 하는 강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올려놓음으로써 마치 이게 이제 그 잔디에 닿았을 때는 보조 스터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발을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고정시켜 준다고 했는데 신형에서는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 마치 정말 이제 그 FG 스터드처럼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반해서 HG는 제가 인조구장, 그러니까 AG 스터드에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프레임. 보통 이제 아디다스 여기 다른 글을 넣으면 이걸 토션 프레임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건 토션이라고 부르진 않고 그냥, 플레이트지만, 요 플레이트 상에 이렇게 블록 튀어나오고, 옆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높이가.
요 정도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HC 쪽에 지금 보강이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이런 점들이 좀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AG와 이제 HC 두 가지가 나와서 이제 상당히 어떤 거를 신어야 되냐 인조 구성에서 하는데,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에요. 그것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프레데터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었나요? 왜 프레데터가 여기 가운데 부분에 프레임이 이제 그 여기 스플릿 아웃솔이었기 때문에 가운데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미드솔 부분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횡방향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이 구성이 돼서 플라스틱 자체가 이렇게 요출 구조의 폼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신에 앞쪽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횡으로 두 개를 꺾어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프레데터에 적용된 시스템이 여기, 물론 플라스틱은 그 사용되는 소재는 다르지만 여기 앞쪽에 보면 이제 그런 형태로, 아 보이는군요 여기서는. 예. 이 그 절개 방식으로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줄이가 있죠.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렇게 전작 전방 굴곡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아마 설계가 되어 있지 않나, 이 AG에서는. 그런데 반면 HG 쪽으로 넘어오면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보이시죠? 아, 자, 카메라 제가 다 보죠. 예. 아, 잘 안 보이더군요. 이렇게 하면. 어씨,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하여간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바닥을 형성시키고 있는 소재도 약간 달라요. 이렇게 만져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솔. 그 아웃, 이제 요게 지금 앞쪽에 보이는 게 미드솔이라고 하면, 이제 인솔을 보면, 인솔은 뭐 여기 그 홀이 들어가 있고 메쉬홀처럼 되어 있는 요게 AG 예스터드에 사용이 되는 AG 제품에 사용되는 인솔이고, 물론 스웨이드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고요. 이 표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HG로 여기 보시는 또 메쉬에 사용되는 요런 홀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소재가 여기 HG에는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만 다른 건 아니고요. 그 AG 제품에서는 18.1에서는 지금 그 이 스프린트 프레임이죠, 이게. 스프린트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프레임인데, 킬 카운트가 익스터널로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었잖아요, 이 AG에서. 근데 요게 그 저기 뭐지? 신형 19.1로 와서는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밑에서 이제 낮은 형태로 그 힐카운트 컵이 익스터널로 되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공교롭게도 HG 모델에서 18.1X에 사용이 됐든 그 AG에 사용이 됐든 이런 프레임이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약간 의외이죠. 그 다음에 요 힐카운트도 19.1에서는 18.1과 18.1 이렇게 본딩 처리되어 있는, 굉장히 제가 뭐죠? 극찬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완벽한 본딩 처리가 되어 있는 형태의 심리스 공법으로 절개선 같은 걸 다 없앤 형태의 이 힐카운트를 구성을 시키고, 여기를 단단하게 해서 여기 부분을 잡고 신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이게 높이도 아킬레스를 자극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뒤쪽에 지금 그 보이시는 요 안쪽 부분이 굉장히 락다운 핏을 형식이기 좋게 좋은 쿠셔닝 시스템으로, 이것도 이제 3D 쿠셔닝 시스템이라고 하죠. 보통 입체적인 형태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형된, 그러니까 19.1에서는 그 부분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전에 보던 형태의 그 아웃솔, 힐카운트 지지대, 그리고 여기에 보면 힐카운트 컵 안쪽으로 그 구성되어 있는 요 뒤쪽에 락다운 시키는 패딩 자체가 18.1보다 약간 못한 듯한 느낌이 드는 정도로 약간 달라져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도포되,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툼하게 되어 있는 거는 18.1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18.1에서는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형태로 뒤쪽에 힐컵이 형성이 되어 있고, 요 안쪽에 이렇게만 지금 보이시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확대가 된 편입니다. 그러면 같은 19.1 HG에서는 어떠냐? HG는
18.1의 AG 형태의 그와 똑같은 형태로 이 힐컵 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는 지금 어퍼가 19.1에서 18에서 19로 넘어오면서 어퍼라든지 이런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바뀌었지만 축구화의 기본적인 구성 형태는 HG 모델인 경우에는 18.1의 형태랑 주요 구성이 같다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뒤쪽에 있는 힐컵, 익스터널 힐컵이 올라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신발 그 안쪽 뒤꿈치 쪽을 형성시키는 패딩 처리된 부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예. 그게 이제 다르고, 공교롭게도 진화된 형태의 AG 모델은 같은 HG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보시면 지금 요게 AG고 이게 HG인데, HG와 AG 사이에 뒤쪽에 이제 힐 카운트를 구성하는 부분은 서로 다르게 해놨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 핏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론 제가 두 제품을 다 경기를 하진 않았지만 착용을 해봤는데요. 착용을 해본 느낌은 뭐냐면 AG 쪽이 HG보다 미세하게 더 타이트합니다. 그 타이트함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제가 이제 이 제품을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힐 카운트 쪽에 그 패딩의 두께가 이 AG 신형 AG 쪽이 훨씬 두꺼워요. HG보다 여기서부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힐컵을 구성하는 패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넓은 면적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HG 모델인 경우는 AG에서 형성됐던 것처럼 그 패딩 부분이 작아요. 그래서 지금 핏상으로 위에서 이렇게 보면 되게 그 라스트 상에서도 이거를 그 화면으로 비추면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제가 지금 육안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 AG 쪽에 라스트가 여기가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중조골 헤드 쪽 아래쪽 부분이 더 단단하게 좋아지는 식으로 되어 있고, 반면 HG는 이 부분이 약간 더 여유가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게 100% 지금 HG 제품이 일본인 라스트를 완전하게 적용을 해서 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분명히 라스트의 상에서 AG와 HG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볼 상에서 지금 AG를 신게 되면 이 제품도 그 최근에 이제 프레트 20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적 중에 하나가 20 플러스를 신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초기에 먼저 판매가 돼서 여기 중족구 앞쪽 이쪽 부분은 지금 여유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발볼이 생각보다 좁다. 근데 이 X 제품도 아디다스의 그 우분천에 의한 랩핑 방식상 그 이 부분이 타이트한 거는 분명해요. 굉장히 분명해요. 근데 제가 프레데터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어퍼의 성형성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이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해소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이 적응이 안 되면 발저림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신을 수가 없죠. 대신에 이런 제품은 약간의 모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프레데터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데터 모델도 지금 발볼이 좁다고 느끼시는 분이 상당히 있다고 하면, 발볼이 좁은 게 그 원인은 당연히 프라임 니트에다가 코팅을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비교적 타이트한 정도로 그 어퍼의 텐션을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퍼가 예를 들어서 단단하게 타이트하게 조정이 돼서 발저림이 약간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신발이 좀 작아서 내가 불편하다고 느껴야 할 그 상황이신지, 아니면 이게 축구화가 발을 잘 잡아준다고 판단을 해야 될지 하는 고민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축구화를 X도 마찬가지예요. X를 제가 이 제품을 신어도
분명히 발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신으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 타이트함 정도는 HG가 미세하게 드라긴 합니다. 그러니까 AG 모델이 그 제가 보기엔 분명히 라스트가 아마 일본 측이 약간 배려가 된 라스트가 적용이 된 것 같은데 HG 모델 과거에도 나이키도 그랬었었고 뭐 아디다스 그래 왔으니까 이제 AG를 신게 되면 인조구장에서 분명히 HG보다는 발볼상에서 약간 더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서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데 느껴질 정도는 되거든요. 큰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그러니까 느껴진다고 하면 분명한 핏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때 이게 너무 지나치게 타이트한 게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신었을 경우에 발볼 저림이 계속 발생을 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신을 수 없다. 그거를 한번 신어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경기를 뭐 80분, 100분, 180분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적응 단계를 거치면서 가면서 적응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적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발차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최근에 나오는 니트 축구화들 아니면 우분 축구화들의 그 선택하는 데서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프레트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발볼이 굉장히 좁다. 대신에 여기는 약간 여유가 있고 길이가 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라스트가 서양인 라스트가 만들어져 있는 AG 아니 FG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죠. 그 핏감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뭐 사커포유 같은 그 리뷰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니스포츠 리뷰, 프로다이트 리뷰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 저는 이제 그 유니스포츠 제이 마이크라는 친구가 리뷰를 하는 과정을 보면 그 친구가 얘기하는 핏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어저께도 그 우리 같이 리뷰하는 훈님하고 야 제이 마이크가 리뷰하는 데 있어서 핏과 관련된 영상을 따로따로 사진을 캡처해서 우리가 그 문제 이 친구의 리뷰의 문제점을 좀 그 지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오늘 저희가 라이브를 할 때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지만 제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칼발이에요. 극단적인 칼발이어서 그 친구가 최근에 출시된 프레트 20 리뷰 영상에 중에서 실착을 한 다음에 축구화가 클로즈업 되어 있는 영상 사진 장면들을 잘 보시면 그 친구가 축구화를 신고 발을 넣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축구화가 엄청나게 남습니다. 여러 파트들이 남아서 뭐야 저 상태면 축구화를 아예 큰 거를 신었는데 저렇게 하고 나서 핏이 뭐 예를 들면 뭐 좋다 안 좋다 아니면 맞다 안 맞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그 제이 마이크의 그 발볼이 저희랑 최소한 0.5에서 1cm 이상은 차이 날 정도로 차이가 나 보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그래서 걔가 맞는 그게 그 친구가 이제 리뷰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발에 맞는 사이즈를 결국 신고 리뷰를 하는 걸 텐데 신고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전부 다 떠서 다 남아요. 빈 공간들이. 그 상태로 이 친구는 축구화를 리뷰를 하고 그 축구화의 핏이었더니 뭐 터치감이 없더니 이러는데 사실은 축구화가 만약에 커서 공간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같은 킥을 하더라도 공간이 남은 만큼 그 공간만큼 그 공간의 크기만큼은 볼에 직접적으로 닿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은 100%의 온전한 그 볼 터치라든지 볼 핏을 느낄 수는 없죠. 실제로 공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옛날부터는 사실은 뭐 축구화도 운동화도 모든 게 발에 딱딱 맞는 이유를 딱딱 맞는 축구화든 뭐 운동화를 신었던 이유는 이제 일반 운동화를 5mm 크게 한 거는 좀 편하게 신고자 하는 거였고 축구화를 딱 5mm 맞게 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직접적인 볼 터치 상에서 공간이 남아서 공이 닿지 않는 그 부분이 발생을 해서 온전한 형태로 그 축구화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거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5mm 크게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아예 고르질 않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나이키 축구화들은 발볼 문제가 있어서 발볼 때문에 5mm 크게 가게 되면 결국에는 발끝이 남아서 근데 5mm 크게 가게 되면 실제로 경기를 하게 되면 10mm 정도 1cm 정도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발이 뒤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이제 대부분의 그런 축구화들은 아예 신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발이 움직이는 건 둘째고 발 공을 100% 자기 발의 감각에 그대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뭐 전체에서
볼 맞는 면적 대비로 그 공간을 딱 계산을 하면 사실 어느 부분에 맞더라도 그 공간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사실은 손실인 거죠. 킥에 있어서는. 그 공간만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축구화 선택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발에 딱 맞는 사이즈를 찾게 되고 찾다 보면 이제 그 발에 맞으면서 족형이 잘 맞는 축구화를 찾다 보면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어지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축구화들이 몇 가지가 있고 뭐 수집을 하는 거는 뭐 개인적 호기심 때문에 계속 수집을 오랫동안 해올 것 같지만 실제로 경기에서 쓸 수 있는 축구화들, 사용했던 축구화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죠.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 그래서 저는 뭐 나이키 축구화를 신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이키 축구화에 대해서는 제가 리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신어보지는 않고 실제적인 핏감을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제품상의 그냥 외형 형태, 외부의 형태, 구성 요소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리뷰를 하게 마련이고 신을 수 있는 축구화나 잘 신을 수 있는 축구화들은 비교적 실착 리뷰까지 가서 그 축구화의 뭐 장점이라는 것, 장단점들을 좀 더 파악을 위한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X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선택을 하실 때 분명히 두 HG와 AG사에는 핏감이 있는데 본인들의 발이 약간 넓은 편에서 발볼이 조금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HG쪽을 우선 어퍼상에서 핏감상으로 보면 요게 더 약간 유리할 수 있고요. 발의 압박감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스터드상에서 그러니까 그 리뷰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하고 싶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HG쪽을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 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 단순해요. 여기 스터드의 크기, 그 다음에, 스터드의 이제 높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스터드의 굵기가 좀 굵어서, 비교적, 전체적인 발에서 그 스터드로부터 받는 프레쉬가 적은 쪽을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여기 프레임, 지지 않는 프레임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어서, 이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훈님은 이 이제 익스터널 되어 있는 이 스프린트 프레임에 이 저기 뭐죠 힐컵을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여기에 큰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선호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비슷한 소재 이제 마모돌이 다른 PU 소재가 사용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굴곡성을 신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두 제품 사이에 사실 크게 큰 차이를 느끼기는 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사이에서도 미세하게 AG가 조금 더 고탄력적인 느낌이 들긴 했지만 실제로는 신고 체중을 실은 다음에 이렇게 해보면 그 차이를 거의 못 느낄 정도. 대신에 오늘도 이제 어느 분 댓글 상에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발이 불편하다, 발바닥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축구화의 스터드 압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솔의 문제인지 아니면 족형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최근에 나오는 니트 계열 아니면 우븐 천으로 되어 있는 계열 이 축구화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아디다스처럼 이렇게 그 발을 그러니까 잡아준다 이런 측면이겠죠. 잡아주고 그 다음에 고정시킨다 이런 쪽에서 발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이 강화가 돼서 점점 나오고 있는데 되게 그런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발을 좋아주는 정도 이 텐션이 과연 내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인지 아닌지를 단순 착용으로는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류의 축구화를 구입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네메시스도 마찬가지고 이 엑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나온 프레데터도 마찬가지인데 나이키는 사실은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팬텀이나 비전상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거든요. 대신에 이 스트레치성이 들어가 있는 제품, 저희가 이전에 리뷰했던 뉴발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같은 니트가 사용됐지만 퓨마 퓨처 5.1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됐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아디다스 제품은 X든 네메시스는 사실은 좀 금방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만 X나 그 다음에 프레데터 20 모델에서는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제품상은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돼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돼서 했지만 제품의 미세한 특징들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핏감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어퍼의 핏감이 18에
그 뭐였죠? 18에 X18 모델이 비교적 본인에게 잘 맞으셨던 분은 18에 갖고 있던 주요 기술적 특징들이 HG 모델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핏과 비슷한 핏으로 가신다고 하시면, 아니면 전체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비교적 부합한 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스터드 상에서 큰 차이를 사실 뭐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핏감을 결정하는 것에서는 HG 쪽이 18과 모델과 비슷하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럼 19에서 그 다음에 요 AG 스터드, AG 전체 축구화는 비교적 이제 전형적인 AG 구장 환경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립성 상에서는 이게 훨씬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 날카롭게 스터드 크기가 작고 한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웃솔 플레이트도 당연히 여기도 굉장히 단단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져봐도 굉장히 지금 하드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스프린트성 같은 것들. 그래서 뭐 경기를 할 때 이제 그렇게 스프린트를 많이 하시거나 해서 조금 더 빠른 스피드, 그러니까 축구의 반응성을 느끼시고 싶다 그러면 탄성이 약간 미세하지만 이쪽이 더 강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스터드가 이런 식으로 작게 되어 있으면 스터드가 큰거나 아니면 그 TFR에서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그 퀵스타트 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AG 쪽으로 가시는 게 낫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대신에 두 제품 다 강력한 그 어퍼의 이제 텐션을 갖고 있는 제품이어서 반드시 매장에서 제품을 신어보시고 끈을 단단히 당겨서 충분히 어떤 부분이 남는 부분이 없는지, 특히 앞이 남지 않는지, 그 다음에 여기 아치 쪽이 남지 않는지, 그 다음에 발의 뒤쪽에 힐 카운트에 이 안쪽 패딩 부분이 충분히 락다운을 형성시켜줄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AG 스터드는 지금 뭐 사실상 스터드의 뭐 크기라든지 이전 9mm에서 12mm로 이미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 이전 모델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대신에 국내에서는 AG와 HG 두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신의 발에 제가 설명드린 걸 좀 참고하셔서 본인들의 발에 맞는 핏을 형성시킬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쪽에서 이 두 제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프레데트 상에서도 지금 로컷 제품인 경우에는 FG와 AG가 아니라 FG와 HG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HG를 구입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착을 하게 될 거고, 실착 영상도 아마 후님하고 촬영을 좀 하자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축구를 잘하진 않지만 영상을 찍어서 좀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어서, 예. 그까지도 아마 HG를 이제 실착을 해서 아마 영상이, 그러니까 이제 이 스터드는 그러면 이제 비록 모델은 프레데터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HG 스터드에 대한 거, 이 HG 스터드를 인조구장에 사용했을 때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그 X19.1 AG와 HG 스터드와 그 다음에 축구와 전체에 이 스터드를 기반으로 한 두 제품의 미세한 차이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